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계승인데도 텃밭에 나와 계신 이분. 올꽃이 크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이 맛이 나서 지금 뭐. 진이도 진이지만 그거 한 번 붙이게 되면 그래가 욕심에 또.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반일이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태아님, 괜찮으세요? 힘들어 보이는데요. 나는 어지럼증이 심하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눈이 깜깜해지고 일어나면 뭐 약간 속이 미식미식한 이런 증세가 오니까 뭐 하루에 한 3번, 4번, 5번까지 올 때도 있고. 수시로 어렵다는 게 작년부터 심하게 그러네,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들어 부쩍 어지럼증이 심해졌다는 태아님. 입이 볼 때도 카메라가 못 돌아갑니다. 이런 거 보면 속이 좀 메시꺼고. 철봉을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어서 이제 정신이 간 것 같아요. 떨어지는 순간에도 몰랐고 집사람이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그때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아, 내가 기절했구나 순간. 세상에, 기절까지 하셨다고요?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저혈압이 늘 있었다는 태아님. 한창 나이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뭐 신경도 별로 쓰지도 않고. 평소 혈압도 자주 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태아님의 혈압은 어떨까요? 낮긴 하네요. 저혈압이 있는 데다 기저를 한번 한 적도 있는 태아님.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지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내원했을 때 이제 기립성 저혈압 테스트를 위해서 누워서도 혈압을 재보고 앉아서도 재보고 하셨잖아요. 그때 혈압은 다 조금씩 높더라고요. 높다고요? 집에서 쟀을 때는 낮았는데 혈압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환자분이 고혈압이 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병원에 내원하면 내원한 것 때문에 그게 긴장이 돼서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흰가운을 보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백의 고혈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사가 혈압을 재는 것도 안 하는 걸로,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도 안 하는 걸로 하고 조용한 방에서 자기 혼자 전자혈압계로 한 두 번 이상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는 그걸 기준으로. 그래서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식전, 잠들기 전, 아침, 저녁 2회씩.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바른 자세로. 커플을 위팔, 심장 높이까지 착용. 혈압을 잰 다음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자꾸 어지럽거나 핑 돌거나 하는 것들은 야외 활동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텃밭에서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을 때가 많은 태아님. 나이 드신 분들은 자율신경계 그 반응이 좀 느려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원래 앉았다 일어나면 혈압과 맥박이 상승해주면서 그걸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잘 반응하지 않아서 어지러거나 핑 도는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중력에 의해 피가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반사적으로 작용해 혈압을 올려줘야 하는데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빠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 기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도 아주 심하면 졸도할 수 있거든요. 졸도할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고관절이라든가 손목관절 이런 데 골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지 않은 젊은 분이라도 절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넘어진다든지 하면 뭐 이빨이 부러진다든가 안면에 수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과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어떻게 다르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혈관 미주신경 실신은 설명드렸다시피 극심한 통증이라든가 뭐 풍선을 불 때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들 이거는 일어나는 거랑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혈압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만 보면은 비슷한 현상이지만 조금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증상 모두 일시적인 저혈압 현상이라는 것은 같지만 원인은 조금 다르네요.
밖간 활동 꼭 주의하시고요. 어지럼증은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모든 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꾸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고 혈관도 자극을 덜 받게 되니까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서 근력을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집사람 맞춰서 뭐 채소가 좋다고 해서 맨날 채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고혈압이 있으니까 그에 맞추다 보니까. 네? 아내분이 고혈압이시라고요? 9년 정도 되죠. 11년째요. 아, 11년째. 양치질하고 밥 먹고 이제 약 타러 강동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뱅 돌지만 우쿡쿡 다 토하더라고요. 오직 내 혼자 있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갑자기 마비가 오네. 아 이제 이게 없어. 내 이제 혈관에 그게 좀 안 좋아가지고 혈관 한쪽이 막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막힌 거는 폐쇄시키고. 혼자 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던 아내. 그날 이후 태아님은 아내와 늘 함께합니다. 아이고 손 꼭 붙잡고 두 분 장보러 나오셨나 봐요. 혼자 가면 어떡해. 같이 가야지. 어? 어딜 가든 아내부터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요. 고마웠기도 하고 서로서로 주고받고 한 거죠. 아 불안하죠. 그럴 때가 있죠. 그 전화를 좀 자주 한다든가. 전화를 어? 나가가지고 한 10분 이 정도 되면. 아니요. 아내분이 쑥스러우신가 봐요. 식사 준비도 두 분 꼭 붙어서 하는데요. 사람 유지로 하다 보니까 야채를 많이 그 섭취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고혈압 아내를 위한 채식 위주라고요. 짜고 된장 뭐 이런 거 막 먹고 지금 한나 고장 나기 전에 지금 신경을 썼지요. 근데 완전히는 좀 두고 봐야 된다 하더니 이사 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말이 좀 혀가 힘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고혈압은 증상이 대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이고 갑자기 마비가 오네. 아 이제 이게 없어. 혈압이 높게 되면은요 작은 혈관들이 쉽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혈관들이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뇌 그리고 심장 그다음에 콩팥 이렇게 세 가지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들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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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지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출혈을 일으킨다든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 질환을 비롯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 질환, 망막증까지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내가 고혈압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해서 장기들의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생겼다는 것은 평균 수명까지 살 때 그런 장기들이 고혈압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리술사 문교훈입니다. 자, 오늘은 혈압관리라는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저혈압인 분들이 하면 좋은 운동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까치발 들면서 어깨펴기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목 어깨의 긴장을 완화하고 굽은 등과 굽은 어깨를 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를 벌려주신 상태에서 손등을 정면으로 해주시고요. 까치발을 들어 올리면서 손등이 정면을 보게끔 회전하면서 위로 올려주기를 30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30회씩 총 2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은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심폐지구력 또한 같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올라오는 동안에 허리 골반을 유지하는 힘으로 인해서 코어 근육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팔은 팔짱을 껴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려줍니다. 다시 내려주시고요. 들고 바깥쪽으로 돌려서 내려주기를 양쪽으로 번갈아서 10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저혈압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다리를 교대로 움직여주고 고관절과 어깨관절, 큰 관절을 움직여주면서 관절의 가동성도 회복하고 혈액순환의 증진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의자 끝쪽에 걸터 앉아주시고요. 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들어서 팔짱을 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주고 한쪽으로 먼저 다리를 이동시킵니다. 이때 팔의 위치는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번씩 두 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운동 중에 허리 통증이 생긴다면 팔의 회전을 제외하고 팔로는 의자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의 운동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에서는 근육을 먼저 이완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머리 뒤통수 아래쪽에 목어깨 긴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후두화근을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어깨 긴장을 한 번에 떨어뜨려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고 운동할 때 목어깨 긴장을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혈액순환 관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뒤통수의 딱딱한 뼈를 만져주시고요. 아래쪽에 오목한 부위를 눌렀을 때 이 부위에 후두화근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손은 깍지를 낀 상태로 팔을 고정해 줍니다. 엄지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압력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날개짓을 하듯이 팔꿈치를 앞뒤로 움직이기를 30개 반복해서 진행해 줍니다. 이 운동의 주의사항으로 근육을 누를 때 너무 턱이 앞쪽으로 숙여지거나 등이 같이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누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종아리 이완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무릎 위에 반대쪽 종아리를 그대로 얹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을 정강이 위에 두고 뒤쪽으로 당겨서 종아리 근육을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의 압박을 느끼면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기를 20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똑같이 20번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자에 앉아할 수 있는 고혈압 운동, 투명 의자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경우는 하체의 전반적인 허벅지 앞쪽, 뒤쪽, 둔근을 같이 강화하면서 결국 지지하고 서 있는 동작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성 자체가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관리를 하는데 용이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의자 끝에 걸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서 팔짱을 껴주시고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이때 코끝이 발끝을 넘어가는 순간 엉덩이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하고 10초씩 3에서 5세트까지 진행하시면 되고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10초부터 30초까지 시간을 늘리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허벅지 강화 운동입니다. 자, 바로 다리로 이름쓰기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하지의 정맥혈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심혈관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의자 뒤를 고정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가 뒤로 말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서 세워줍니다. 한쪽 다리를 그대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발끝으로 이름을 세 번 반복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세트만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세 번 이름을 쓰는 것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압 관리를 위해서 하체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하체 근육이 강화되게 되면은 몸에 있는 큰 근육이 강화되면서 혈관도 그에 맞게 확장이 돼서 혈압을 관리하는 데 용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체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앞에 잡을 수 있는 폼롤러를 준비합니다. 의자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의 경우는 하지 쪽의 근육의 길이를 확보해주면서 혈관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앞쪽으로 폼롤러를 위치한 상태에서 다리 넓이는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고정하고 무릎과 엉덩이가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허벅지 뒤편에서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15초 버텨줍니다. 천천히 엉덩이 힘주면서 돌아오세요. 다시. 호흡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이제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양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한쪽으로 스쿼트하면서 옆구리를 늘려주는 운동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골반 넓이보다 넓은 넓이로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손등을 천장 방향으로 향하도록 좌우로 벌려주게 됩니다. 먼저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주면서 어깨와 무릎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밀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구리를 위쪽으로 늘려주면서 돌아옵니다. 다시 반대쪽도 둘 돌아오고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10번씩 2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앞쪽으로 다리를 구부리면서 허벅지 강화 운동과 몸통을 비틀면서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체와 상체 운동을 같이 해줌으로써 우리 상하체의 원활한 혈류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상하체의 동시 활성을 통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의 경우에는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시면 운동을 중단하거나 강도를 줄여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뒤덮어줍니다. 이때 반대쪽 다리의 뒤꿈치가 들릴 정도까지 앞쪽으로 다리를 내리둬주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뒤쪽 다리를 구부리면서 그대로 런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반대로 회전하면서 양손을 좌우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동작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교대로 10번 하는 것을 2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